또 소개하는 광고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잘못 코디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아이템이라고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답답해 보이거나 얼굴만 좀 붕붕 뜨는 듯한 느낌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강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들이 가을 겨울에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터틀넥 고르는 방법과 추천 영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터틀넥을 입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남성분들이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코디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터틀넥은 이 원단 느낌 그리고 목 높이 핏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 스타일별로 어떤 터틀넥을 고르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터틀넥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셋업 수트에 터틀넥 하나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룩 느낌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지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들 터틀넥을 고를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원단이 주는 느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타일은 어떤 원단이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핏감이에요. 다른 옷들과 조금 다르게 이제 이너로 레이어드해서 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핏감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룩에 어울리는지도 좀 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목 높이죠. 목 높이. 네 번째는 스타일. 오케이, 이래. 목 높이도 알겠어. 핏도 알고 원단 일단 알겠는데 어떤 스타일에 그래서 어울리는 거야? 이걸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제가 최근 매장 털기하면서 직접 사비로 구입을 한 아이템이에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깔끔하면서 댄디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터틀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단은 메리노울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노울이 울 중에서도 고급 울 소재에 속해요. H&M의 프리미엄 라인에서 나오는 이제 니트입니다. 고급 소재를 썼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단 느낌 보시면 니트 느낌도 나지만 면 니트와 흡사한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지만 털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조직감이 촘촘하고 얇은 원단감이 특징입니다. 단벌로 입기보다 수트 이너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코트 이너에 활용하기에 딱 적합한 이제 그런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핏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거의 스탠다드 핏에 가까워요. 제가 M 사이즈를 입었다면 좀 더 슬림하게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여유롭고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사이즈 크게 구입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핏이긴 해요. 얼굴이 커 보이는 게 좀 싫다, 아우터를 벗고 다는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 사이즈 업해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목 높이에요. 목 높이는 폈을 때 보여드리면 턱 끝까지 올라오는데 네, 제가 접어 입었을 때 딱 목젖까지 올라와요. 제가 목이 긴 편은 아닌데 이런 터틀넥을 입었을 때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답답해 보이거나 얼굴만 좀 붕붕 뜨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적당하게 목젖까지만 올라와서 좀 헤비하지 않고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터틀넥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려워요. 저보다 목이 더 짧거나 얼굴이 정말 크신 분들은 이런 높이 올라온 터틀넥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빼고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높이는 중. 다음 스타일은 원단감도 얇고 핏감도 스탠다드라 내 수트 안에 입더라도 핏감을 망치지 않고 이쁘게 입을 수가 있고요. 이 올라오는 넥 높이 자체가 너무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딱 그 댄디한 느낌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댄디 룩에 어울리냐고 했냐면 보면 이제 기장감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나온 이유가 너 입을 했을 때 이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어요. 너 입을 하더라도 원단감이 많이 두껍지 않아서 바지 핏감도 크게 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부드럽기 때문에 좋은 소재감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가격대도 5만 원대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벌만 입었을 때 보온성을 많이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제가 입고 있는데요. 터틀넥 아닌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모크넥으로 올라온 제품이에요. 미니멀하게 좀 깔끔하게 입는 분들이거나 목이 짧은 분들에게 좀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단부터 살펴볼게요. 캐시미어와 울 그리고 나일론이 혼방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단이 혼방돼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울과 캐시미어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소재의 단점은 이 내구성이 약한 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나일론이 들어감으로써 이 원단의 내구성도 높아지고요. 핏도 잘 잡아줘요. 그래서 뭔가 탄탄한 느낌이 있죠. 그래도 봤을 때 살짝 부드럽고 광택감도 은은하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털도 살짝 올라오거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육안으로 걸려있는 걸 봤을 때는 소재가 좋나 안 좋나 이런 게 좀 애매하긴 했는데 직접 입어보고 가까이서 봐보니까 이제 소재감이 좋은 게 느껴집니다. 이제 울이 많이 혼방돼 있다 보니까 살짝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이너에 티셔츠를 입고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약간 두께감은 앞에 소개해드린 H&M보단 살짝 두껍고요. 그렇다고 너무 헤비하진 않아요. 두께감도 적당하다. 블레이저 이너에 하기에는 살짝 헤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코트랑 입었을 때 가장 적합한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핏을 봐야 돼요. 정장에 어울릴지 아니면 좀 코트에 어울릴지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입었을 때 보시면 살짝 세미 오버핏입니다. 그리고 원단감도 두께가 살짝 있기 때문에 수트 안에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코트 안에 입기에는 딱 적합한 네, 그런 핏감입니다. 오버핏 블레이저는 맞을 수 있는데 슬림핏 블레이저는 애매하고요. 코트나
패딩에 입기에 적합하다. 중요한 목 높이죠, 목 높이. 네, 자세히 보시면 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목크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는 목이 짧은 분들이거나 얼굴이 크신 분들이 터틀넥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신경을 쓸게 어떤 거냐면, 근데 일반적인 목크넥은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오긴 하거든요. 너무 애매하게 올라오면 코트랑 입었을 때 이 카라랑 핏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 목크넥 같은 경우는 코트랑 입었을 때 디테일도 보이면서 이쁜 정도로 딱 올라오기 때문에 이 포인트 때문에 약간 미니멀한 감성이 잘 어울려요. 정말 짧은 목크넥, 얼굴 크신 분들 잘 어울리겠죠? 목이 짧은 분들, 목 짧. 네, 그래서 체형적으로 다양한 체형이 코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은 스타일이에요. 평상시에 패딩이나 아니면 코트 많이 입는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댄디하게 직장인 분들이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터틀넥입니다. 볼드한 느낌의 터틀넥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오늘 찾아놨다 오늘 구입한 제품입니다. 일단 이 아이템을 구입한 이유는 이런 터틀넥을 좀 잘못 구입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거나 좀 올드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템은 벌키한 느낌은 가지고 있으면서 패턴 자체도 요즘 트렌디한 느낌이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패턴이 약간 유니크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단은 이제 아크릴과 모직 10%가 혼방된 소재감이에요. 여러분, 아크릴 하면 소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크릴은 네, 울과 비슷한 조직감으로 만든 인공 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온성도 있고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 울 소재로 이 정도의 두께감이 나왔다면 그 가격대가 많이 높았겠죠. 그리고 울에 비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약간 까칠한 느낌이 없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핏감은 약간 스탠다드 그리고 핏한 느낌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자라 M사이즈를 입는데 라지를 입어야 좀 편안하게 맞더라고요. 크게 입어야 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핏과 그리고 원단감이 두껍기 때문에 정장, 이너로 입을 수는 절대 없고요. 벌키한 코트라던가 패딩 류에 좀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네, 캐주얼한 느낌의 겨울 아우터와 잘 어울린다. 네, 목높이는 다 올렸을 때 입술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목높이고요. 네, 이렇게 입으면 약간 얼굴이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긴 한데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어서 접어서 입는 게 조금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접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목젖이 보이는 정도의 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목이 짧거나 얼굴이 크신 분들은 사실 소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이 조금 길고 얼굴이 평균 그리고 조금 작은 편이신 분들이 잘 어울리는 터틀넥이에요. 스타일은 앞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캐주얼 겨울 아우터에 잘 어울려요. 벌키한 느낌 인데 이런 원단감, 조직감이 약간 포인트로 적용할 수 있어서 나는 좀 유니크하게 캐주얼을 입고 싶다, 유니크한 캐주얼, 유쾌 하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터틀넥이에요. 근데 하지만 보시면 패턴 자체가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은 탈 수 있습니다. 유행 안 타는 아이템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얼굴이 크거나 목이 짧은 분들에겐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 아이템은 제가 이전 이달배 컨텐츠로도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또 소개하는 광고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광고가 아니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터틀넥들과 다르게 좀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요. 트렌디합니다. 네, 왜 이런 요소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원단은 이제 코튼과 이제 모달이 혼방된 소재감이고요. 좀 더 부들부들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모달이 어떤 소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뭐 속옷이나 발열 레이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기도 하고 살짝 광택감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원단감은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단벌로 입기보단 겨울 이너로 좀 유니크하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피부에 닿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 마감 부분은 크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실밥 같은 게 나오긴 하거든요. 핏감 그리고 원단이 만족스러워서 이 마감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너로 입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핏감입니다. 일반적인 이런 슬림한 터틀넥은 어깨도 좁아 보이고 얼굴도 커 보이는데 이 아이템은 어깨가 살짝 드롭 숄더로 떨어져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걸 좀 보완도 되기도 하고요. 대신 이 목이나 이 바디 부분은 핏하게 잡아줘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핏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목 높이는 쫙 폈을 때는 턱 끝까지 올라와요. 접어서 입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울게끔 입어야 됩니다. 원단과 이 기장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느낌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하이엔드 컬렉션이나 아니면 옷 잘 입는 분들 보시면 이런 얇은 소재의 니트를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같은 블레이저에 이너만 다르게 매치해도 그 느낌을 확 살려주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스타일은 제가 남들과 다른 미니멀한 룩, 유니크하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단점은 앞에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원단도 얇고 목 높이가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좀 체격이 크신 분들한테 안 어울려요. 체형이 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목이 짧은 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템은 좀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일반적인 면 터틀넥 많이 구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터틀넥은 원단감이랑 컬러는 나쁘지 않지만 이 목이 헐렁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우터랑 입게 되면 빈 공간이 보이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이템은 그 부분이 없이 꽉 잡아줘서 좀 더 이쁜 그런 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터틀넥 고르는 방법과 터틀넥 브랜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구입을 하시면 좀 똑똑한 쇼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터틀넥은 이 남자의 멋을 가장 잘 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일 맞게만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